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고객님들이 앞머리를 많이 자르시는데요. 본인이 어떤 머리를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커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미용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잘랐을 때 가장 편한 앞머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시스루 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선정 같아요. 그리고 폭의 양, 그리고 이마 라인에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많이 중요한데요. 모질이 잘못 나신 분들 있으세요. 이런 분들은 미용사하고 상담을 해서 교정을 조금 받으신 다음에 앞머리를 자르시는 게 좋고요. 대체적으로 앞라인이 자연스럽게 샴푸를 하시고 이렇게 툭툭 말렸을 때 가볍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약간 셀프 헤어를 좀 하셔도 되는데요. 그걸 오늘 제가 간략하게 예쁘게 자를 수 있는 방법 한번 설명해서 가마 있는 부위가 너무 다양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가마 위치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. 가마 위치 찾는 방법은 샴푸를 하신 다음에 찌를 한번 쭉 해보세요. 앞머리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말려보세요. 드라이를 위에서 아래로 주는 방향으로 말려보신 다음에 이렇게 툭툭툭 쳐보세요. 이렇게 가장 편안하게 툭툭툭 쳐보면 편안하게 가르마가 타지는 부위가 있으신데 시스루 뱅 하실 때 제일 중요하신 거는 이 가마를 찾는 거예요. 가마를 찾으시고 최대한 이 가마선에서 당겨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점점점 모발이 얇아지세요.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댔을 때 그 정도 모량이 잘라주시는 게 가장 위험하지 않아요. 찾으신 다음에 손가락 하나 정도를 잡으신 다음에 집에서 보통 하실 때 뭐 엄청 많잖아요. 뭐 이렇게 당겨서 한다 뭐 한다 이런 거 되게 많으시는데 그러지 마세요. 텐션을 주시게 되면 점프가 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짧게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엄지 정도 했을 때 요거 내려오는 거 있죠? 요거 요거를 핀셋으로 이렇게 가르신 다음에 이렇게 가르셨죠? 그러면 아주 작은 느낌의 뱅이 나오세요. 보통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빗질을 해보시고 이제 텐션을 주지 마시고 손으로 당기거나 이러지 마시고 가위로 잡으시고 한 코 중간 정도 자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거든요. 빗질을 곱게 하신 다음에 코 중간선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이 정도 라인 조금 눈 사이보다 눈보다 조금 더 아래의 느낌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. 자르신 다음에 놔두시면 눈을 많이 가리시잖아요. 근데 이 부위는 노를 마시게 되면 점프가 많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. 중간으로 잡으시고 가위를 대신 다음에 뚝 자르신 다음에 양옆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손가락 하나 부위 머리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자르신 다음에 구르고 말아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십니다. 왜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돌리셔서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자르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머리카락 텐션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이보다 더 짧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텐션, 노텐션일 때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세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